인슐린 저항성에 이어서 왜 아플까? 뇌와 신경 질환인데 20년 전만 해도 그는 뇌를 인슐린 반응에 하지 않는 기관으로 보았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인슐린이 뇌의 수많은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뇌 건강을 위협하는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신체 모든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 역시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슐린 수용체는 인슐린을 감지하고 반응해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데에 뇌에서는 연료인 포도당을 섭취하도록 자극하여 뇌세포가 성장 및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슐린이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식후에 뇌가 체내에 증가한 인슐린을 감지하면 식욕은 떨어진다. 인슐린이나 뇌에서 추가적인 활동으로는 생식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또 인슐린은 학습과 기억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쥐를 이용한 한 유명한 연구에서 제1형 당뇨병의 실험 모델을 관찰했는데 일부 쥐는 인슐린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1형 당뇨병에 있는 쥐는 인슐린 생산이 가능한 대조군 쥐들에 비해서 미로 학습에서 뒤처졌다. 그러나 인슐린을 주입하자 당뇨병이 있던 쥐들의 학습과 기억이 향상이 되었다. 이 같은 모든 사실은 정상적인 뇌 기능에서 인슐린이 갖는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거나 뇌가 인슐린을 반응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서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뇌에 인슐린 저항성을 고려할 때 간이나 근육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몇 개의 조직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뇌에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뇌 조직은 건강한 인슐린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인슐린 저항성은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 최근의 연구에서 10년간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된 사람의 뇌는 같은 나이에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의 뇌보다도 2년 더 노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뇌 기능의 손상인데 이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면 과식을 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뇌의 단기 기억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장기 기억도 손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슐린과 뇌의 연관성은 우리의 건강과 재생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은 뇌 생리에 엄청난 해를 입힘으로써 심각한 뇌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병부터 인슐린과 뇌 중추 신경계 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알츠하이머의 새로운 이해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한 뇌질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졌으나 치매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많다. 치매는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기억과 지적 기능이 소실된 상태로 말한다. 여러 장애가 치매로 분류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다. 우리는 아직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과 속성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병을 예방하나 치료할 능력도 없다. 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 환자의 80%에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의 환자가 있는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이 되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숫자는 20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을 그냥 진단과 치료방부터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기존의 이해라는 것조차 너무나 모호해서 사후 연애를 해부해야 할만 확실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저항성이 이 병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점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서 알츠하이머병에 3형 당뇨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 관계를 알고 있었다. 이들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물학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병을 환자들이나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하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지닌 초기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증거 자료가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은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질병이다. 그렇지만은 알츠하이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뇌의 플라크와 신경 섬유 다발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이 질병의 두 가지 주된 특성이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론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은 뇌의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플라크가 축적되는 것이다. 아밀로이드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생성하는 단백질 조각이다. 이것이 뭉쳐져서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되면은 기억, 기분, 운동, 학습 등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한다. 이런 BA 베타 플라크는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것을 형성을 막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방 기제는 아포지단백, 이 아포라는 치질 단백인데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포는 뇌의 뉴런의 필수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고 A베타 플라크의 분열을 촉진한다. 단 적절하게 기능할 때 한해서 말했다. 그런데 아포 유전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전체 인구의 15%가 아포4라고 알려진 아형을 가지고 있다. 아포4는 플라크를 막는 임무를 보통 수준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포4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대 중반까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10에서 30배나 높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 인자를 찾을 때 아포 유무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유럽 핀란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의 위험 인자를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포4의 표현 형을 보유한 것이 아주 중요한 변수였다. 이런 어떤 성분들이 연령,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고혈압, 또 병력, 흡연 상태가 아닌 공복 인슐린이었다. 그 인슐린이 나이보다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 강한 요인이었고, 혈중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를 비롯한 인슐린 저항성의 모든 지표가 알츠하이머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인슐린 A, 베타 플라크 축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에게 인슐린을 주입했고 이로 인해서 급격한 인슐린 농도 상승이 실험 참가자의 뇌 적색의 A베타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의 경우에는 변화가 더 극심했다. 하지만 A베타의 증가만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할 위험이 되지 못한다. 위치가 중요하다. 알츠하이머의 경우 A베타 플라크가 뇌 신경 사이의 공간에 축적되는데 인슐린은 뇌 신경으로부터 A베타 분비를 늘려서 뇌 신경 표면과 뇌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A베타 플라크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알츠하이머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성으로는 신경 섬유 다발이 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 정상 신경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타우가 과잉 활성화되어 제멋대로 날뛰는 아이처럼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타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타우가 신경 구조를 유지하는 원리에 기능하지 않고 신경을 비틀어서 신경 섬유 다발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도 인슐린이 관계된다. 뇌에서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인슐린 신호는 타우의 활동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 신호 체계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손상되면 타우는 과활성화되고 이런 신경 섬유 다발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A 베타 플라크와 신경 섬유 다발이라. 신경 섬유 다발의 역할을 뒤집었지만 이런 증거 앞에서는 알츠하이머의 근원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서 치매의 증후가 없는 노인의 뇌에서 플라크와 신경 섬유 다발이 발견되었다.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안적인 이론도 존재한다. 이 이론은 뇌의 대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휴식 상태에서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대소 활동이 많은 조직 중 하나며 따라서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 민감하다. 뇌는 일종의 고성능 엔진인데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털털거리기 시작한다. 공복 상태에서 사람 뇌가 포도당에서 얻는 에너지는 50% 이하이다. 하지만 식후에는 에너지 100% 포도당으로부터 얻는다.
전형적인 서구 식당에서 찾은 식사에서 그런 공복 시간이 짧아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전적으로 포도당 상태가 계속되면 놀라운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충분한 포도당을 얻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알츠하이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근육에서 마찬가지로 인슐린 포도당 뇌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한다. 그렇지만 뇌에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에너지 수위로 충족시킬 만큼 보다는 얻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힘을 잃은 엔진처럼 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를 포도당 대사 저하라고 한다. 포도당 대사 저하가 심해질수록 임상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이 빨라진다. 뇌 인슐린 민감성 저하가 뇌 포도당 흡수 저하가 되고 뇌 에너지 저하가 되어지고 뇌 기능 저하가 잇따라 나타난다.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츠하이머 병에 주의를 집중하고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플라크나 신경섬유 다발과 같은 낡은 이론이 밀려나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알츠하이머 병의 대사 성분을 발전함으로써 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보다 새롭고 더 나은 접근법을 내고 있다.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에 이어서 가장 흔한 것은 혈관성 치매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알츠하이머와 대단히 비슷하지만, 불병 원인은 뇌의 혈류 부족에서 기인한다. 두 질환은 뇌의 축적된 플라크가 혈관에 손상을 준다는 면에서 연관성이 있지만, 따라서 플라크와 섬유 다발 이론이 맞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혈관성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혈관 질환을 떠올려보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 기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치매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 있는 조사 대상자는 민감한 대상자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고혈압에 관련한 인자들 산화 질소 생성의 변화, 혈관벽의 두께 증가 이렇게 파킨슨 병에 대해서 파킨슨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뇌 질환이다. 느린 움직임법보다는 사지에 떨림과 같은 증상 외에서 더 우울증, 수면 장애, 피로, 인지 변화에 같은 문제를 이어질 수 있는데 미국에서만 매년 6만여 명이 파킨슨 진단을 받지만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예방법도 치료법도 나오지 않고 있다. 파킨슨 환자의 대부분은 병이 진행되면서 치매까지 함께 겪는다. 이런 치매의 주 특징에는 뇌의 루이 소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루이 소체는 단백질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파민 생성 뉴런의 소실이다. 뉴런, 파킨슨병에서 뉴런의 소실이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뉴런, 파킨슨 환자의 그래서 뇌의 흑질 저 통제, 흑질 세포는 도파민을 생산하는데 그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도파민이 소실되어서 운동 문제를 야기한다. 인슐린에 얘는 뇌가 도파민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이 인슐린과 파킨슨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요. 인슐린 수치를 낮추자, 즉,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35%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발견되었대. 인간을 대상으로 한또 다른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심한 피험자에게서 뇌의 도파민 생성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신경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이 역할을 해서 도파민 생성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알츠 또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봅시다. 가야 되겠네.